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릴 학술 정보 사이트는 구글 스칼라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 혹시 과제할 때 구글링 하시는 분 계신가요? 구글에서 검색하면 안 나오는 것이 없다는 의미로 구글링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자료가 있을 때 구글에서 검색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팁. 그런데 구글에서 학술 자료만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따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 플랫폼이 구글 스칼라입니다. 구글 학술 검색이라고도 하는 구글 스칼라는 구글과는 다른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 전 세계의 학술 정보를 한 곳에서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교육에서 안내해드린 학술 정보 사이트들은 검색 결과를 주제, 학술지, 언어, 발행 연도 등 사이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항목으로 필터링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글 스칼라는 검색 결과를 제한할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는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 결과를 모두 봐야 할까요? 여기서 네 번째 팁. 그래서 구글 스칼라에서는 검색 연산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 연산자란 검색어를 입력할 때 기호나 단어들을 사용하여 더 정확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덧셈 뺄셈도 아니고 기호나 단어로 검색 결과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니 신기하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검색 연산자 세 가지의 이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스칼라로 가서 오늘의 과제 주제인 인공지능 정책을 평소처럼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 결과가 2만 4천 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AND를 이용해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AND는 위치는 상관없이 다음 단어를 모두 포함하는 자료를 검색할 때 이용합니다. 직접 검색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AND 정책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검색 결과가 2만 3,900건 나왔습니다. 그냥 검색한 것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죠? 제목이나 내용, 어느 곳에든 위치와 순서는 상관없지만 인공지능과 정책 모두가 들어있는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두 개의 단어뿐만 아니라 세 개, 네 개 단어의 수를 늘려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OR입니다. OR은 입력하는 단어들 중 최소 하나 이상 포함된 자료를 검색할 때 이용합니다. 검색 결과가 5만 6,600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이나 정책 둘 중 한 단어가 포함된 자료나 둘 다 포함된 자료가 모두 나왔으며 가장 많은 자료를 검색하고 싶을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큰 따옴표입니다. 큰 따옴표는 입력하는 문구가 순서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포함된 자료를 검색할 때 이용합니다. 인공지능 정책을 검색해보니 인공지능 정책 이 순서 그대로 들어간 자료만 109건 검색되었습니다. 신기하죠? 구문이 더 길어져도 그대로 포함된 자료만 검색되며 결과값이 가장 적지만 가장 정확한 자료를 검색하고 싶을 때 알맞은 기호입니다. 구글 외에도 검색 연산자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으니 익혀두셨다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 화면에서 낯익은 단어가 보이지 않으신가요? 네, 인용입니다. 구글 스칼라에서도 이 자료가 얼마나 많이 인용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색 화면 첫 번째 자료인 인공지능 동향 분석과 국가 차원 정책 재현 자료에 25회 인용을 클릭하면 이 자료를 인용한 다른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용 문서 내에서 검색을 체크하고 상단의 검색창에서 다시 검색을 하면 인용 문서 안에서 재검색이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하면 알파고가 있는 미국이 유명하므로 체크하고 미국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25개의 인용문서 중 미국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자료가 21개가 검색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용을 배우고 나니 다른 학술 정보 사이트에서도 자료를 찾을 때 인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 스칼라에서 이렇게 많은 자료가 검색되지만 안타깝게도 자료가 모두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자료를 무료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구글 스칼라에서 저희 명지대학교 도서관 기관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글 스칼라에서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큰 따옴표를 이용해 인공지능 정책을 검색한 뒤 제가 이용하고 싶은 자료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 결정의 유형과 쟁점에 관한 실온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다운로드 버튼이 없으며 해당 논문을 구입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도서관과 연동시켜 볼게요. 먼저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시고 왼쪽 메뉴 버튼을 클릭한 뒤 설정에 들어갑니다. 라이브러리 링크를 클릭한 뒤 검색창에 명지대학교라고 입력해주세요. 옆에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럼 명지대학교 도서관이 설정되었습니다. 저장을 클릭하고 검색화면으로 돌아가면 자료 옆에 Find it MJU가 보이실 겁니다. 이 Find it MJU를 클릭하면 원문 링크로 연결됩니다. 교내 PC를 이용하거나 교내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있으실 경우에는 원문을 바로 열어보실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교회 접속을 하셔야 원문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내에서 구글 스칼라에 접속한 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메뉴에서 설정으로 들어가서 계정을 클릭한 후 로그인한 상태에서의 캠퍼스 외부 액세스 링크 를 체크한 상태에서 저장합니다. 이후에는 교회에서도 구글 계정만 로그인하면 Find it MJU 버튼을 클릭하여 교내와 같이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 정보는 30일 이후에 만료되어 다시 교내에서 접속하여 교회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배운 꿀팁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꿀팁 1. KCI에서 인용 정보를 이용하여 신뢰도 있는 자료를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꿀팁 2. 사이언스온에서 논문뿐만 아니라 보고서, 특허 등 국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꿀팁 3. 구글링밖에 모르던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글 스칼라에서 학술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꿀팁 4. 구글과 같이 검색 결과 필터 기능이 부족한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검색 연산자를 배워보고 원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을 과제로부터 구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사이트에서 여러 꿀팁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교육을 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리스만 사용해봤어요. DBPR는 들어봤어요. 라고 하며 한정된 자료와 정보만 이용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교육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며 과제를 하면서 과제 주제나 상황에 맞는 학술 정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똑부러진 학생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교육에서 만나요.